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곳은 관촉사 은진미륵입니다. 충남 논산시 관촉사 입구에 있는 관촉공원입니다. 운치 있는 고목을 배경 삼아 한 장면 담아봅니다. 나지막하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반야산이 보이고요. 중턱에 논산 11경 중 제일경이라는 관촉사가 있습니다. 줄지어 있는 연등을 보니 초파일이 멀지 않음을 알겠군요. 불보살 세계로 들어서는 반야산 관촉사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을 지나서 일반 주택이 있는 풍경은 낯설기만 합니다. 사찰을 지키는 사천왕을 모신 천왕문을 지나갑니다. 모든 악귀를 물리쳐서 청정한 도량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위압적인 인상을 보고 잡념을 씻으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법당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가장자리에 의외로 우남 이승만 박사 추모비가 있습니다. 계단 끝자락에 있는 커다란 건물은 명공루입니다. 반야루라고도 하며 법당의 주요 행사를 하는 누각이랍니다. 관촉사 명공루를 지나면 경내로 들어서게 됩니다. 관촉사는 대웅전이 아닌 대광명전이라고 하는군요. 밖에서는 2층으로 보이나 하는 천장이 높은 1층이랍니다. 불교 경전을 넣은 책장에 축을 달아놓은 윤장대입니다. 윤장대를 한번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답니다. 은진미륵 앞에 있는 건물은 미륵전입니다. 불상은 없고 통유리를 통해 은진미륵을 친견할 수 있지요. 교과서에서 보았던 거대한 미륵불상이 앞에 서 있습니다. 관촉사 옛 지명이 은진면이라서 흔히 은진미륵이라 하는데요. 2018년 국보 제323호로 승격된 석조미륵 보살입상입니다. 크기가 17.8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조불상이지요. 이상적인 우아함을 추구한 신라 불상과는 전혀 다른데요.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미륵불이란 미래의 중생을 구제하러 오시는 부처님인데요. 석가모니가 열반하신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관촉사를 둘러보면 전통 사찰의 멋이 느껴집니다. 미륵불 앞에 있는 5층 석탑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석탑이 마모가 심하여 5층 탑으로 식별하기도 힘들 정도네요. 돌계단을 따라 삼성각으로 올라갑니다. 관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의 말사입니다. 968년 고려 광종의 명으로 승려 해명이 창건하였는데요. 불상 미간의 옥호에서 촛불에 빛이 나서 관촉사라 했답니다. 관촉사 뒤뜰에는 산책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만 걸어도 관촉사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하네요. 다시 보아도 미륵불에 인자하고 자비로운 미소가 느껴집니다. 요사채 방향으로 나가니 사찰 내 정자가 있군요. 스님들도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한가 봅니다. 쉼터는 그늘이긴 하나 시야가 가려 전망은 별로입니다.
반야산 둘레길이 시원스럽게 뚫려 있군요. 시간 관계상 반야산에는 오르지 못하고 관측사를 나갑니다. 은진미륵불은 못생긴 석불로 돌덩이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은진미륵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신라시대 불상은 극사실주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은진미륵불은 야수파의 그림으로 비유가 되겠습니다. 회장님의 건배사와 함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